반갑습니다.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장입니다. 박정민 선생님 해오신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이건 좋다, 이건 나쁘다,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. 다 지금 출품하신 분들이 낸 게 최고의 예, 작품을 냈고요. 그리고 이제 맞다 안 맞다, 이 사람 체질에 맞다, 저 사람 체질에 맞다, 이런 스토리를 한번 저기 해볼까 하는데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식초를 만들 때 됐으면 단품이니까, 단품이라 그러면은 배면 배, 사과면 사과, 이렇게 이제 하면은 참 좋겠다 이랬는데, 혹시나 해서 한번 섞어 보셨답니다. 아예 처음부터 섞어 가지고 하신 거네요. 섞어 가지고 하면 그 서로의 기능들이 부딪힐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다 하고 난 뒤에 섞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, 여기 이제 특별한 게 있어요. 생강하고 배입니다. 생강은 뜨거운 거고 배는 좀 차가운 건데요. 근데 이제 배의 기능은 폐기능 이런 것 쪽을 좋게 하고 해소 전식 소화 그죠? 생강도 조금 그런 쪽으로. 예, 그런데 이제 생강은 뜨겁잖아요. 어떻게 해서 보탤 생각을 해보셨어요? 저 폐가 조금 탄 성질이니까 기관지 쪽으로 안 좋은 사람들 이제 뭐고 미리 조금 따뜻한 거 같이 배를 갖다 배 쪽으로 조금 따뜻하게 열기를 전해 주라고 생강 같이 이었습니다. 이리 하면은 그냥 뭐 아무나 먹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체질에 관계 없이 아무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강의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배의 차가운 성질을 좀 누그러뜨려 봤다. 그래서 이제 폐 기능이 좀 나쁜 소화나 폐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따뜻한 기운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네요.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볼까요? 생강향이 나고요. 배는 향이 원래 잘 안 납니다. 생강이 워낙 강하니까, 강하니까 배의 그 배는 저거 좀 그 은은하게 나잖아요. 그 향을 이제 생강이 덮었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은 이제 생강하고 배하고 비율을 어떻게 하셨나요? 배 한 80에다가 생강. 그냥 이렇게 생강의 그렇게 생강을 많이 넣어버리면은 배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너무 잘 하셨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섞은 거 보니까 거봉하고 복숭아 토마토입니다. 이것도 함께 지금, 다 섞어서 하신 거네요.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은 거봉하고 토마토는 약간 찬 성질이고 복숭아는 따뜻하니까 맞습니다. 이제 아무나 먹으라고 이렇게 그냥 섞어가지고 그 맛도 이렇게 섞여서 나오나요? 괜찮더라고요. 이거 한번 맛 한번 볼까요? 네, 그럴게요. 향을 한번 보고요. 그냥 과일 향이 싹 납니다. 색깔도 참 예쁘지. 제가 이렇게 맛보겠습니다. 요 꽃이 제 얼른 마시지 말라고 안에 꽃이 맡고 있네요. 거봉, 복숭아, 토마토. 맛있습니다. 제가 오늘 토마토를 진짜 병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게 된 토마토. 본래 그 맛 아니십니까? 토마토의 완전 본래 그러니까 빈맛이 왜 감칠맛 그런 맛이지? 고기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식초가 확 됐는데 식초도 굉장히 순하게 된 전에 내가 토마토 만든 거는 식초가 그렇게 굉장히 산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냥 이리 먹어도 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됐는데 너무 맛있게 돼 못 가져왔어요. 그러겠네. 이건 더 많이 있는데 얼마나 하셨을까. 저기 누가 토마토만 출품하는 분이 계셔요. 그것도 되게 맛있더라고요. 쌤도 역시 잘 하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식초도 이게 이제 사실 저는 따로따로 해서 그 성질을 살려서 이제 먹을 때 칵테일해서 먹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래도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맛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거봉, 복숭아, 토마토 섞어서 만드신 그런 것도 있어요. 여기 색깔도 이거 복숭아는 굉장히 맑게 나오거든요. 복숭아 자체가 제가 100도 했는데
그냥 노르스름한색으로 되어 있고요. 토마토는 좀 네, 짙은 노란색, 예, 예. 황에 되고 거봉은 붉은데 다섯 개가 있네요. 약간은 좀 거봉 색깔 때문에 예. 이게 약간 붉은. 예, 열대 과일 맛의 식초를 원하시면 예. 이게 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과식초나 현미식초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흔하게 많이 되어 네, 있는 그런 건데요. 사과식초는 누구나 다 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과식초도 뭐 이렇게 오리지널 사과를 가지고 식초로 네. 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. 그죠? 네, 근데 네, 일단 한번 해놓으면 사과식초는 네. 매력적인데 제가 뭘 몰랐을 때 식초를 사러 갔을 때요. 사과식초, 2배 사과식초 이걸 봤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사과를 보통 1배는 그냥 사과를 조금만 넣고 했고 2배는 그 만약에 100을 넣었다면 2배는 200을 넣어가지고 사과를 아이고, 만든 줄 알았더만 그 완전 쑥 초상 예예 예, 네. 그런 줄 알았는데 네. 아 그게 아니었다는 거 네. 이거는 100% 사과식초입니다 네. 여러분들 뭐 1배 2배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네. 이거 전체가 사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 저희는 사과즙을 짜가지고 네. 사과를 식초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마신다는 건 즙 자체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식초가 됐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그렇죠 네, 네 사과 근데 식초 저기 그 사과 식초라고 해서 사과 향이 약간 예, 예. 그거는 이제 향을 갖다가 인공적으로 네, 위에 네, 한번 네. 봐보시면 네네 맞습니다 인공향 사과향 예, 예, 예. 네네 이 우리 파는 식초는 보통 그 향을 갖다가 인공으로 맞습니다 예예 예,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오리지널 그 식초와 그 사과의 향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엄청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냥 천연 발효 식초 드시는 게 어떨까요 선생님 뭐 이렇게 만들 때 조금 뭐 에러점이 있었다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? 식초 만들면서 에러점을 왜 산막? 아, 산막 생기는 거. 이제 아주 막 없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제가 네. 식초를 쭉 해보면 예, 예. 그다음에 초막이 약간 아주 얇게 생겨갖고 예, 진행되는 예, 게 있고 어느 예. 산막이 생겼다면 이제 골치가 아픈데 예. 이제 계속 걷어줘야 돼요. 네. 산막이 네. 생기는 건 탄수화물이 많은 예. 애들이 산막 예, 예, 예. 호모가 많이 맞더라고. 생깁니다. 예, 아주 그거 습이 많은 네, 예, 예, 맞습니다. 그게 예, 좀 산막이 예, 많이 예, 생기더라고요. 예, 그래가지고 이 이제 걷어 주고 이제 전에는 이 너무 아까운데 하면서 걷어 갖고 버리고 하려니 너무 아깝더라고요. 예, 일단 밑에 그것도 먹을라이 그렇고 예. 그러다가 병에다가 산막만 예, 예, 산막만 이리 살 모았어요. 네네.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이리 살살 모아갖고 놔주니까 그 산막이 예. 혼자 깔아앉아갖고 밑에 이제 예, 그게 예. 생기가 있더라고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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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지금 두고 있습니다. 예, 나중에 이제 이게 산막이 점점 예, 예. 없어져요. 없어져갖고 없어지면서 그 전부 다가 산막이었는데 다 없어지고 예. 지금 위에 조금만 예. 맞습니다. 아 이때까지 아까운 걸 버렸다. 이리 놔주면 되는 걸 갖다가 버렸다 예, 이런 예,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예, 예. 그래, 그래 되면은 어쩐지 득템한 느낌이 예, 맞아요, 들고요. 맞아요. 아, 그리고 이리 병에. 예, 그거는 이제 좀 짬뽕이지만은 예, 예. 그 나름대로 예예 예, 예, 괜찮은 예. 그 식초가 됩니다. 자, 배, 생강 혼합 식초 그리고 토마토, 거봉, 복숭아 혼합 식초 그리고 사과 식초 소개해드렸습니다. 작품을 볼 때마다 저는 허무합니다. 만드시느라 애쓰셨습니다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